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사찰 용주사, 화성에 있는 용주사에 왔습니다. 이 용주사를 중심으로 소원 성취와 발복을 위한 특별한 기도법도 오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용주사를 찾으면서 다양한 소원을 이루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도 용주사의 기운을 흠뻑 받아서 꼭 소원 성취와 발복을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살문이라고 하는 곳은 왕릉에만 있죠. 그런데 여기는 용주사 사찰 경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살문이 있죠. 왕의 입회가 모셔져 있다는 얘기예요. 홍살문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붉은색은 사악한 사기, 악기를 막아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곳은 인간의 영역과 안쪽으로 들어가면 신의 영역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사찰에 홍살문이 있는 것은 그 안에 왕의 입회가 모셔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용주사는 단순한 사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의 22대 정조대왕의 깊은 효심이 깃든 사찰입니다. 정조대왕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덕을 이루하고 그 명복을 빌기 위해서 용주사를 창건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덕분에 용주사는 유교적 효의 상징과 불교의 자비가 만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용주사는 영조대왕의 효심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문화와 종교가 어떻게 결합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유교와 불교의 경계를 넘어서 효심을 기리기 위한 공간으로 설계된 이 사찰은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특히 용주사의 전설에 따르면 정조대왕은 절을 지은 날 밤 용이 여유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 하여 용주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용주사가 효심과 불심을 모두 담은 천하 제일의 복을 받는 사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용주사는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건축적 아름다움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천보루와 오층석탑은 용주사의 건축적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이 오층석탑은 정조대왕이 사조세자를 위해서 세운 불탑으로 기도를 올리는 장소로도 매우 영험하고 신성한 곳입니다. 이 천보루는 기도와 모임의 장소로 사찰에 들어오는 이들을 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웅보전과 오층석탑 그리고 천보루는 사찰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 안에 담긴 예술적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용주사에서 기도하는 방법과 발복 기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대웅보전 앞에서 가볍게 절을 올리고 미리 준비한 촛불과 공양미를 올리고 불단에 소원지를 바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도 절차는 108배가 있는데요. 108배 기도는 소원 성취를 발복하기 위한 중요한 기도법입니다. 다음은 기도할 때의 주요 소원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식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운이 잘 발복이 돼서 넉넉하고 풍성한 부자가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조상이 천도가 잘 되어 집안이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끝난 후에는 용주사의 경내를 시계도는 방향으로 천천히 돌면서 기운을 받습니다. 이때 맨발로 돌면 땅의 기운을 직접 느낄 수 있으며 특히 동쪽에서 쪽까지 돌 때에는 염주를 돌리면서 기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맨발로 경내를 돌면서 이 염주를 돌리는 것은 특별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도법입니다. 만약 경내를 모두 돌기가 좀 힘이 든다라고 하면 5층 석탑을 시계 도는 방향으로 탑돌이를 하시면서 소원을 빌면 아주 좋습니다. 기도 성취와 발복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철학원에 찾아오신 한 손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손님은 부모님의 묘터가 불장지, 즉 흉당이라는 곳에 모셔져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많이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장남은 교통사고로 장애를 겪었고 또 둘째는 이혼 후 직업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묘터가 이 모든 불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장을 권했지만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용주사 대웅전에서 108배 기도를 3개월 동안 초하루하고 보름날 드려도록 보내드렸습니다. 그 결과 장남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둘째 역시 좋은 인연을 만나서 삶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와 발복 기운을 받으면 삶의 놀라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예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안산에 살고요. 예, 예. 사업장은 학교 애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예 예, 예. 학교 애벽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산신령님한테 들었습니다. 아, 예. 농기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산신과 가서 기도하고 지금은 지장보살. 예. 지장보살님한테 아는 것을 으딱짐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 좀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사업이 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찰을 방문하셨나요? 네. 지금 사찰 탐방 대운 발복지로서 오늘 지금 용주사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의 경험 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점들이 조금 좋으시던가요? 조상묘도 잘 써야 되는데 조상묘를 못 쓰고 내 조상들이 내 부모들이 얼만큼 부처님한테 모든 것을 업을 못 닦을 자식까지도 그런 복을 못 받고 제가 그런 것은 나이가 먹다고 느낌이 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주 그렇죠. 사찰을 그렇죠. 오시는군요. 네. 조상들이 우때우때 할아버지들이 그만큼 공덕을 못 닦다 보니까 그 자손까지도 그것이 앞일이 좀 막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자신이 그걸 닦기 위해서 한시간 가서 새벽 기도하고 오늘 마음이 좀 훈훈한 것도 있어요. 오늘 귀한 시간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곳은 천불전입니다. 천불전은 실제로 부처님이 천불이 모셔져 있어요. 주불은 이렇게 산불이고요. 뒤에 이렇게 천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원 성취를 하고 발복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땅의 기운을 받아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108배 기도와 경례 순회를 통해서 소원을 이룬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용주사를 직접 방문하여 기도의 힘과 발복의 기운을 몸소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 제가 소개해드리는 발복 개운 여행지는 국내에서 직접 보고 느낀 곳을 엄선하여 추천해드리는 만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궁금한 점이나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사찰 탐방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유익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은 발복 개운 여행지와 사찰 명소들을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